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김동욱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 뉴스를 창간케 하시고 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언론 매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였고 귀한 종을 세우셔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주일을 맞아 감사의 예배를 드린 복음 뉴스 이를 위하여 사역하게 되는 김동욱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극해 하시되 기도로 후원한 많은 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입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김동욱 목사님 언론 매체로서의 당당하게 복음의 나팔을 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오는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교회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이곳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복음 뉴스 창간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짐하는 우리 김동욱 목사님과 복음 뉴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